탐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동개발구역 가운데 특히 유망한 7곳을 선택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. 시추 과정에서 가스가 발견됐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. 여기는 제주도 남방 330km 해상 5천만의 이 어머니 머무는 시추선 백령5호입니다. 그동안 가스가 여러 번 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가스 분출됐다 하는 것은 뭐 제가 휴가 중에 한 번 나왔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, 정말 5천만의 그 염원이 담겨 있는데 한 달 후면은 판명이 난다, 그런 말씀이십니까? 그 누구나 소망입니다만은 오르지 않은 것은 뭐 하나님뿐이겠죠. 그런데 여기서 저 근무하시다 보면은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러세요. 꼭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뭐 진조가 안 보입니다.